자, 그러면 오늘 베스트 애널리스트가 바라보는 예. 코로나19 이후에 글로벌 스마트폰 전망 예. 이 분야의 또 베스트 애널리스트 하나금융투자의 김록호 수석연구위원님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저희 방송 오늘 처음이시죠? 처음입니다. 네. 깜짝 놀라시더라고. 왜요? 동접이 2만 명 이상 되니까. 아, 너무 안 나와서요? 네. 아니, 너무 많이 나왔다는 거죠. 네. 2만 분은 뭐 제 기본이죠. 예. 반갑습니다. 그만큼 우리 저 많은 분들이 우리 김록호 위원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잘 지금 들으셔야 되니까 좋은 정보 좀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 네. 무섭습니다. 말씀 네. 시작할까 봐. 자, 일단 스마트폰은 당연히 코로나19와 무관하게 많이 팔릴 수밖에 없는 겁니까? 아니면 코로나19 때문에 영향받는 거예요? 영향을 좀 받는 생산은 영향받아도 소비는 별로 영향 안 받을까요? 그래도 스마트폰도 안 살 것 같은데 한참 심하면 네. 아니, 맞습니다. 네. 어떻게 됩니까? 네. 가게도 문 닫잖아요. 아무래도 이게 최종 소비재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생산도 타격을 받고 네. 판매도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가 지금 사실은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와 판매 데이터를 전부 다 트래킹하고 있는데 네. 양쪽 다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수요도 줄어들고 공급은 뭐 당연히 문제가 생기고. 네, 맞습니다. 아니, 난 심각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난주에 지난주가 아니 월요일 날 우리 자동차 얘기를 하면서 인도의 네. 자동차 판매가 제로입니다. 제로. 네. 근데 실제로 제로예요. 네. 한 대도 안 팔린 거야. 왜냐하면 아니 그 가게를 안 뭐 대리점이고 다 안 여는데. 그러면 뭐 자동차 대리점만 안 열었겠어요? 아이폰, 뭐 삼성폰 이런 거 파는데도 안 열었겠지. 네네네. 네 맞습니다. 그 네. 말씀 주셔서 이제 말씀드리면은 그 스마트폰이 온라인 판매 비중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저희가 이제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글로벌리 네. 놓고 봤을 때 현장에 가서 한다는 거죠. 네 스마트폰 판매 온라인 판매 비중이 20%가 채 안 됩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스마트폰도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그렇죠.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네. 사용하시면서 네. 산다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도 가서 기변하려면 뭐 가서 서류 내고 뭐 또 뭐 네. 뭐 해달라고 맞아요. 그래야 되니까. 사인할 것도 많고. 그러니까. 네. 그리고 또 이거 데이터 옮겨줘야 되니까. 데이터 옮겨줘야 돼. 네. 네. 복잡한 게 많습니다. 네. 아, 그래서 결국은 수요도 소비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네. 구체적으로 얼마나 준다고 보시는 거예요? 1분기에. 그거를 일단... 저희가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에 네. 올해 스마트폰 시장을 어떻게 봤냐면은 5G도 도입되고 하다 보니까 네. 전년 대비 한 3% 정도 성장하지 않을까라고 봤습니다. 아, 그밖에 안 돼요? 3%? 아, 근데 이게 사실은 스마트폰도 이제 정체죠. 예, 네, 정체가 구간에 들어갔어요. 실제로 지난 3년간 역성장했었습니다. 조금씩 뭐 2, 3%씩 지난 3년간 역성장을 하다가 네. 올해 이제 오랜만에 성장세로 전환할 거라고 전망했었죠. 근데 네. 그게 금액 기준이에요? 대수 기준이에요? 대수 기준입니다. 대수 기준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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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액으로는 계속 네. 성장했습니다. 왜냐하면 네. 고가폰이 계속 잘 팔리다 보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대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올해 이제 3% 정도 성장할 거라고 봤었는데 네. 지금 제 전망치는 마이너스 8%로 올해 네. 역성장으로 지금 전망치를 바꾸는 상태입니다. 이런. 아, 그럼 금액 기준은 어느 정도 돼요? 금액 기준으로는 사실 정확하게 제가 추정을 안 해놨지만 그냥 대략 보면은 네. 뭐 비슷한 수준으로 예, 아, 전년 대비 똔똔 거죠. 네 아니요 8% 마이너스 예, 보는 게 맞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럼 꽤 큰 시장입니다. 왜냐하면은 글로벌 스마트폰이 연간으로 15억 대 정도 출하가 되고 있어요. 네. PC가 2.5억 대, TV가 2억 대, 스마트폰이 15억 대이기 때문에 연간. 예. IT의 전체적인 어떤 수요나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예. 스마트폰이 굉장히 중요한 디바이스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스마트폰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예, 분석을 하고 있는 건데 네. 그 스마트폰이 연간으로 8% 정도 전년 대비 감소한다는 얘기는 네. 관련된 부품 공급업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엄청난 경제적 거예요. 타격이 굉장히 큰 거죠. 예. 근데 스마트폰은 아무리 무슨 사태가 터져도 안 쓸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언택트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결국은 그러니까. 다른 디바이스 아니고 스마트폰은 다 할 거 아니에요. 다른 거에 비하면은 그래도 네. 나는 그거는 교체 주기를 지킬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교체 주기를 벗어나진 않겠죠. 예. 왜냐하면 코로나19가 굉장히 짧게 타격을 주고 갈 거기 때문에. 예. 근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온라인 채널 비중이 생각보다 너무 낮기 때문에 네. 요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충격을 받는다라는 거고요. 뭐 일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굉장히 좋은 선례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 코로나가
글로벌을 바로 때린 게 아니라 중국이 먼저 맞고 그리고 한국이 조금 맞다가 이게 지금 미국 유럽으로 퍼져나가는 그러니까 시차를 두고 가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중국이 꽤 좋은 선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저희가 이제 중국 데이터를 지금 갖고 있는 게 1, 2, 3월 데이터를 갖고 있거든요. 1월이 전년 동월 대비 -37%, 2월이 -55%, 오. 그리고 3월에-22%로 상당폭 둔화가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요것만 놓고 보면은 중국의 한 개 분기 스마트폰 출하 데이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0, 30% 정도 감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판매도 한 20% 정도 감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스마트폰이 당연히 언택트 시대에 쓰일 디바이스라고 생각은 하지만 단기적인 충격은 어쩔 수 없다. 근데 중국에서도 봤겠지만 단기적으로 충격이 오되 다시 회복되는 그림도 마찬가지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근데 이제 큰 뭐 메이커들이 삼성, 애플, 화웨이 뭐 이 정도일 거 아닙니까? 네네. 세 개가 셋 다 그렇게 전체적으로 줄어요? 아니면 셋 중에 그래도 좀 웃는 친구가 있고 더 우는 친구가 있습니까? 그 업체 간 차별성이 있어요? 아니면 다 같이 죽수는 거냐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년 대비 성장하느냐 역성장하느냐로만 보면 예. 세 업체 다 역성장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말씀 주신 대로 역성장 폭이 좀 덜한 업체가 어디냐라고 예. 보면은 애플일 가능성이 조금 높을 것 같아요. 애플이요? 예. 아. 그게 왜 그러냐면은 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S 시리즈가 보통 3월 정도에 출시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 골든타임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신모델 효과를 눌러야 되는 3, 4, 5월에 이제 여기 직격탄이네요. 예. 근데 하필이면은 코로나19가 지금 미국이랑 유럽을 제일 안 좋았던 기간. 아, 맞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애플은 통상 가을에 내죠. 맞습니다. 9월에 내놨어요. 아씨.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보통 얄미운데. 코로나를 예상할 때 상반기 때 영향을 받고 하반기 때 일부 회복이 될 거다라고 지금 전부 다 예상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저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애플은 9월에 어차피 신제품을 내놔봤자 네. 어차피 얘네는 어느 정도 코로나가 진정 국면에 돌아선 시점에서 신모델을 내놓기 때문에 지금 예상도 있다. 네. 신모델 타격이 덜할 수도 있다. 더 좋을 수도 있는 게 더 좋고 있다가 네. 폭발해 버릴 수가 있잖아. 그것도 또 예. 네, 가을에는 가을에는 애플만 내나요? 뭐 삼성은 안 내나요? 삼성전자는 이제 보통 8월에서 9월 사이에 네. 노트 시리즈를 내놓죠. 노트 시리즈. 네. 근데 이제 S 시리즈랑 노트 시리즈가 네. 물량적으로 좀 차이가 많이 나요. S가 훨씬 크죠. 네, S가 연간으로 놓고 봤을 때 그해 이제 나와서 연말까지 팔리는 모델로만 보면 네. 3천만 대 이상에서 4천만 대 정도가 팔리고요. 네. 노트는 한 1천만 대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래요. 네, 물량 차이가 좀 납니다. 그래서 S 시리즈 잘 팔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걱정이 뭐냐면은 지금 이제 이 코로나19만 놓고 보면 중국에서 제일 먼저 했다가 한국 왔다가 그다음에 나라별로만 이란 또 이태리, 스페인, 영국, 미국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이란이라든지 중국 정도를 제외하면은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아니 이게 사실 고급폰의 굉장히 큰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다시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인도, 아프리카 이런 데들 동남아시아 일부 이런 데로 이제 확산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저가폰 생산하는 데들 이런 데들이 영향을 많이 받겠네. 대표적인 게 인도 같은 데들 아니에요? 근데 인도도 알게 모르게 삼성의 그 중저가폰 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더 타격 받는 거 아니냐 이거죠. 어차피 인도에서 뭐 애플 많이 팔리냐. A 시리즈 뭐 이런 거요. 그렇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적하신 게 뭐냐면은 네. 2분기 같은 경우에는 네. 애플이 제일 많이 다칠 수 있습니다. 2분기는. 2분기는. 4, 5, 6월. 예. 왜냐면 애플의 전사 매출에서 예. 미국이랑 유럽이 차지하는 비중이 합산으로 68%예요. 네네. 그리고 스마트폰만 따로 발란해서 예. 스마트폰 출하 중에 미국이랑 유럽이 얼마만큼 차지해 놓고 예. 보면 55%입니다. 예. 그러니까 애플은 자기네들 스마트폰의 절반 이상이 예. 미국이랑 유럽에서 팔리는 거예요. 아. 근데 그게 4, 5월, 5월이 아마 그렇죠. 극대화가 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애플은 단기적으로는 아마 가장 크게 충격을 받을 겁니다. 2분기 실적이.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애플이 2분기 가이던스를 사실 안 냈죠. 10수년 만에 제시하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자기네들 전체 매출에서 스마트폰이 차지하는 비중이 60%가 넘고 네. 그리고 그 스마트폰에 미국 서유럽 비중이 절반이 넘으니까 어허. 아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추정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않은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아. 그리고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예. 단기적으로는 애플이 가장 타격을 받겠지만 네. 하반기로 넘어가서 예. 이게 뭐 중동 아프리카나 유럽 아니면 예. 동남아시아 예. 이런 쪽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예. 이제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는 타격을 더 받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하웨이나 뭐 이런 데 중국 폰들도 영향을 받지만 마찬가지고요. 특히 하웨이는 더 코로나와 무관한 좀 상황이 전개되고는 있습니다. 그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작년쯤에 미중 무역 갈등이 네, 굉장히 그렇죠. 격화되면서 예. 화웨이에 대한 제재가 굉장히 강했었어요. 그 런청페이 딸도 뭐, 네, 뭐 맞습니다. 체포가 되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어떤 게 있었냐면 구글이 예. 화웨이 향으로 구글 플레이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제한한다라는 뉴스들이 있었어요. 아, 한참 미중 무역적 갈등이 있을 때. 네, 그게 아직 사실 지속되고 있거든요. 네. 아, 그래요? 네. 그게 아직 안 풀렸어요. 예. 근데 그게 뭐냐면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은 예. 중국 외 지역에서 예. 그러니까 뭐 유럽이나 중남미에서 화웨이 스마트폰을 쓰시는 분들은 예. 구글이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네. 뭐 Gmail이 될 수도 있고 네네네. 뭐 구글 맵이 될 수도 있고 예. 이런 서비스가 제한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당연히 안드로이드를 쓰는 그 해외 유저분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삼성전자랑 화웨이가 있는데 화웨이는 구글 서비스가 제한돼. 중요하지. 그러면은 삼성전자 거를 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화웨이는 중국 외 지역에서 코로나 19 외에 또 싸움이 또 전개가 되고 네. 있어요. 중국은 사실 상관없어요. 원래 네. 구글 플레이가 구글 서비스가 제한되었었으니까. 예. 그래서 중국에서는 화웨이가 지금 잘 하고 있고요. 네. 중국 외 지역에서 힘듭니다. 아니 어차피 중국 내에서는 애국 소비 이런 것들도 이제 뭐 중국에서 일부, 고향하고 뭐 또 일부 있을 수 있죠. 그렇게 하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받아본 판매 데이터 중에 네. 중국이 이제 제일 먼저 1, 2월 맞고 3월부터 회복세로 돌아섰잖아요. 그렇죠. 예. 화웨이는 심지어 3월 판매 데이터가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역성장폭이 둔화된 수준이 아니라 3월에요? 네. 네, 성장세로 전환했어요. 중국 내에서 아니면 중국 글로벌? 내에서. 중국 네. 내에서만. 네. 그 비중이 어떻게 돼? 중국 내하고 아, 화웨이의 중국 의존도는 예. 절반 이상. 50에서 55% 정도 되고요. 중국 외 지역에서 한 45% 정도. 오. 그러니까 이제 자국 내에서는 상당 부분 리커버가 된 거죠. 네, 네, 네. 만약에 이렇게 저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이 한 -8% 보면 퀄컴 안 좋습니까? 퀄컴? 그렇죠.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 데이터가 감소를 하게 되면 네. 당연히 거기에 AP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공급하는 퀄컴 입장에서도 네. 부정적일 수밖에 없죠. 아. 네. 근데 얼마 전에 잘 됐어. 그 얼마 전에 퀄컴 실적 발표를 보면은 제가 제일 싫어하는 회사입니다. 퀄컴. 너무 잘 됐다는 거야. 퀄컴 왜 싫어하십니까? 퀄컴? 아니 누구 때문에 그렇게 떴습니까? 그럼 우리한테 좀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이 독점에 대한 또 네, 그러니까 우리한테 너무 좀 너무 비싸 그리고. 응. 근데 안타깝게도 가이던스를 또 좋게 줬어요. 정말 가이던스는 하여튼 뭔 모르겠고. 올해 이제 5G 이제 네. 그러니까 교체되다 보니까 아~ 5G 관련된 또 칩을 공급하게 되면은 또 더 기존 대비 비싼 가격으로 아마 공급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가이던스가 네. 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래, 이제 네.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제 글로벌 스마트폰 완성품 업체, 완제품 업체들의 가이던스는 이제 김덕호 의원님 글로벌리 한 8% 좀 주는데, 그런데 걱정이 뭐냐면은 우리 뭐 삼성은 워낙 뭐 다른 것들도 영위하고 있으니까 반도체도 있고 뭐 디스플레이도 있고 하니까 가전도 네. 있고 하니까 그렇다치고 거기에 이제 부품단에서 줄대고 있는 대기업 중소기업들 많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LG 이노텍 같은 경우 저기 그 기본적으로 애플향 매출이 엄청난 거 아니에요. 이노텍이 그 카메라인가요? 그렇죠. 애플폰 카메라. 네, 네 많이 알고 네. 계시네요. 네. 아, 이 정도는 그게 안 보시나. 아, 이 정도. 아, 진짜 섭섭하네 조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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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TV만큼 전문적이진 않지만 업계 넘버원이에요. 네. 아니 그래서 이제 그런 뭐 LG 이노텍이나 그럼 뭐 삼성 전기 또 삼성 전기죠. 삼성 전기. 네. 뭐 네. 이런 회사들. 부품 단위 회사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사실 세트 업체보다는 네.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이 상대적인 변동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겠죠. 네. 그 말씀은 뭐냐면 굉장히 재밌었던 데이터가 이번 실적에서도 LG 이노텍의
광학솔루션 매출액, 그러니까 말씀 주신 애플리한 카메라 모듈 매출액이 1분기 때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애플의 1분기 아이폰 매출액은 그렇게 나이스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 세트와 부품의 시차입니다. 시차구나. 네. 어차피 이거 사기로 한 거니까 연간 단위로 이제 연간이나 뭐 이렇게 계약돼 있으니까 어차피 애플에서는 재고를 쌓아놨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네들 제품이 실질적으로 판매되지 않더라도 일단 부품은 계속 받고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재고로 쌓아져 그렇죠. 있겠죠. 그럼 네. 이 재고로 쌓아진 거를 가지고 2분기 때 장사를 하면 됩니다. 근데 장사가 이제 생각보다 덜 되거나 아니면 내가 충분히 재고를 확보해 놨다라고 판단이 되면 네. 부품을 굳이 계속 그렇지. 공급받을 필요는 없게 네. 없어지겠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세트 업체와 부품 업체 간에 똑같은 흐름을 타지만 네. 변동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네. 이것 때문이에요. 그러면 부품 업체들은 대체로 한 2, 3분기에 조금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까?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네. 1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온 게 네. 오히려 2분기를 두렵게 하는 요인입니다. 아.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1분기 숫자들이 지금 생각보다 다들 잘 나왔어요. 네네네. 그게 2분기에 대한 두려움을 더 안고 있어요, 사실 저희는. 야, 근데 LG 이노텍 물론 3월 19일 날 저점이 워낙 낮았죠. 7만 6천 원대까지 빠졌다가 그쵸. 지금 월요일 날 종가가 13만 1천 원이에요. 그러니까 한 80%? 저점 되면 한 80% 오는 네, 거네요. 반등폭이 세게 나왔습니다. 아,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네. 그때 너무 과하게 네. 빠졌던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네. 네, 그 과하게 빠진 반대급부로 반등도 세게 나왔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네. 실적은 나쁘지 않았고. 카메라가 한 4개까지 이제 나왔잖아요. 네. 앞으로는 이거 뭐 한 6개, 8개 이렇게 갑니까? 아니면 4개 정도면 거의 이제 할 만큼 다 한 겁니까? 저희가 지금 4개 정도면은 네. 더 이상 개수 측면에서는 늘어나는 게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그 4개라는 게 사실 그 센서 아마 TOF라고 타임 오브 플라이트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네. 이제 광원을 쏴서 네. 물체에 닿으면은 이제 다시 돌아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 시간을 계산해서 비행 시간을 계산해서 이게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얘가 50cm 떨어져 있는지 네네. 70cm 떨어져 있는지 파악까지 해서 이제 3D적으로 어떤 거리나 이런 것들까지 인지한 상태의 카메라가 지금 보통 쿼드러플 카메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네. 사실 여기까지 왔으면 여기서 더 이상 늘리긴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제 메인 카메라 있고 광각 카메라 있고 뭐 망원 카메라 있고 네. 거기에 이제 거리까지 측정하는 카메라까지 붙었으면 여기서 개수 자체가 늘어나긴 이제 애매해지는 거고 여기서 이제 화소수나 아니면 이번에 갤럭시 S20도 나왔지만 네. 뭐 10배 뭐 디지털적으로는 100배 쪽으로 이제 어느 한 특정 기능을 강화시키겠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개수의 싸움보다는 네. 어떤 한 그 카메라의 특정 능력을 더 광각으로 가든가 아니면 더 망원으로 가든가 이런 기능들이 추가가 될 겁니다. 말씀드리면은 그 저희 가족이 쓰는 제 아이폰 10인데 저희 가족은 좀 저 잊어버리고 그래가지고 하나 저 최근에 샀거든요. 뭐 샀어요? 11인가? 아이폰? 아이폰 11. 네. 최신이죠 그게? 네. 아 이거 찍어줘요 저를. 어떻게 놀러가고 그러면. 너무 잘 나와요? 아니 그거 이상 뭘 어떻게 더 애플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그 요번에 새로 나온 갤럭시는 더 좋아요. 아. 그래서 그 옛날에 보면 이렇게 뭐라 그러지? DSLR 이런 거, 캐논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없어요. 거의 눈에 띄게 줄었어. 그냥 뭐 자기가 예술산 신다. 그것도 어차피 사실은 옛날 광학 그 기계식 카메라가 아니잖아. 그렇죠, 디지털이잖아. 네? 라이카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더 뭘 우리가 무슨 전문 사진 작가도 아닌데 그 의미 없겠던데. 뭐 제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뭐 스마트폰 쪽에서 볼 게 없어요 이제. 왜냐하면 이노텍도 그럼 결국 카메라 4개 이제 땡이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크게 늘어날 거 없을 거 아니에요. 네. 좋아질 만한 뭐 부품이라든지 아니면 뭐 산업군 이런 게 뭐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스마트폰 내에서 여기가 중요한 대목이에요.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올라갈 룸이 남아 있는 게 뭐냐라는 네. 이제 질문이신데. 네. 카메라도 이제 개수적으로는 분명히 제한은 있지만 네. 이제 기능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부품 단가를 올리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아직 룸이 있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네.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삼성전자가 좀 유의미하게 도전을 하고 있는 영역이 네. 폴더블 영역입니다. 아, 폴더블. 아, 폴더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처음에 2008년, 2009년에 아이폰이 공개된 이후에 네. 저희가 쓰고 있는 모든 스마트폰은 이 바 형태의 터치 그렇죠. 방식을 채택한 상태에서 예. 사실 크기만 변했지 그렇죠. 그리고 뭐 끝에 디스플레이 쪽에 엣지를 주냐 마냐 예.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커지냐 마냐만 좋지 베젤이 얼마나 맞습니다. 되냐 이런 예. 거죠. 그거 외에는 사실 디자인적인 측면이나 없죠. 폼팩터적인 측면에서 변화를 줬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이제 작년에 예, 갤럭시 폴더블 폰을 처음으로 내놨고 예. 생각보다 물론 이제 극소량이었지만 예. 반응이 나쁘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예. 그리고 이번에도 그거를 나왔고요. 그래서 아, 타이밍 너무 안 좋았어요, 그거. 그렇죠, 안타깝죠. 아, 진짜 사실 그게 좀 안타깝긴 있어. 한데 그런 것들에 대한 변화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어느 정도 반응을 보였거든요. 그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는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이 폴더블이라는 영역이 예.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지금 최근에 예. 이제 중국도 어느 정도 예, 출시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고 네. 사실 애플도 특허는 계속 내고 있거든요. 이 폴더블 스마트폰에 대한 하려고. 예. 그러니까 특허를 내놨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예. 예,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쪽 영역에서 좀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별 기업 얘기를 LG 이노텍을 하셨는데 LG 이노텍과 이제 대표적인 우리 그 스마트폰 쪽에 가장 매출이 많은 대기업 하면 삼성전기죠. 네. LG그룹의 LG이노텍. 삼성전기의 반등폭은 LG이노텍에 비해서 미미하던데 저점 대비 반등폭이. 네, 왜 맞습니다. 그런 거예요? 일단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 첫 번째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LG이노텍의 하락폭이 워낙에 컸었고 예. 삼성전기 상대적으로 좀 덜 빠졌을 때. 덜 빠졌었구나. 그게 있었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서 누가 뭐 누가 더 많이 다칠 거냐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예. 아무래도 이제 삼성이다. 상반기 때 삼성전자가 조금 다치기 삼성의 때문에 스마트폰 사업보다 그렇죠. 예. 그거에 연동돼서 삼성전기의 실적도 사실 움직일 수밖에 없는 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같이 녹아있지 않나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MLCC 아 그렇죠. 삼성전기 하면 MLCC죠. MLCC 뭐예요? 다중 뭐 이런 이렇게 나가죠. 적층 뭐 세라믹 뭐 이런 거. 네 맞습니다. 네. 적층 세라믹 컨덴서라 그래가지고 네. 그 모든 IT 디바이스에 들어가야 되는 네. 그러니까 반도체랑 거의 비슷한 반도체 역할은 비슷하지 않지만 네. 모든 그 IT 기기에 들어가야 되는 부품이라고 필수. 보시면 되고요. 네. 네. 일례로 스마트폰 하나에 네. 800개에서 1,000개 들어갑니다. MLCC가? 네 스마트폰 한 대당. MLCC라는 그 부품이 800개에서 1,000개가 들어가요. 와, 그렇게 비싸진 않겠구나. 그렇죠. 그렇게 비싸진 않죠. 근데 어찌됐건 예. 그래서 이제 그 업이 되게 중요한 업 중에 하나인데요. 삼성전기가 MLCC라는 업에서 글로벌 2위를 하고 있습니다. 1위는 어디예요? 1위는 일본에 있는 무라타라는 무라타. 아, 무라타 제작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기 좀 셧다운 됐을 것 같은데 거기도 우리나라만 다 셧다운 되는 그러니까 다 셧다운 거기 지금 일본 심각하다는데 네. 거기도 지금 공장이 안 돌아가고 있진 않아요. 네. 그 필리핀 공장이 아, 필리핀. 필리핀 이동 제한 때문에 4월 초중순 정도부터 해가지고 지금 멈춰 있는 상태인데 아마 5월 중순쯤 지나면은 재가동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어찌됐건 그래서 MLCC 다시 또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 MLCC 쪽 같은 경우가 모든 IT 디바이스에 쓰이는 제품인데요. 네. 당연히 스마트폰이 MLCC 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네. 스마트폰이 차지하는 그 비중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네. 그래서 보통 한 40-50% 정도가 스마트폰 향이고 예. 나머지가 이제 뭐 PC, 서버 그리고 이제 뭐 자동차 그리고 일반 산업기계 쪽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 영향에 50% 정도가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MLCC도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네, 스마트폰 업황에 대해서는. 네. 근데 언택트 시대가 들어서면서 저희가 PC, 서버 이런 쪽도 지금 수요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거든요. 많이 들더라고요. 그게 메이크업을 해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스마트폰에서 다친 부분을 PC랑 서버 쪽에서 수요를 어느 정도 상쇄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기 MLCC 매출액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고요. 어허. 그리고 2분기를 지금 물량이랑 가격을 전분기랑 유사한 수준으로 전망하고 네. 있어요. 되게 유의미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는 2분기가 제일 크게 다칠 분기라고 보고 있는데 네. 삼성전기의 MLCC 매출 그
MLCC 물량과 가격이 네. 전분기 수준 유지된다라고 전망이 되고 삼성 전기의 MLCC 비중은 어느 정도 됩니까? 삼성 전기 매출에서는 한 30%에서 35% 아, 정도 되는데 그렇죠. 영업이익에서는 70% 80% 아, 그러네. 그 스마트폰은 8% 줄어들지만 PC라든지 이런 데는 늘어나잖아요. 우리도 뭐 사실 PC 바꾼 집 많으니까 그러면 거기는 사실 카메라 한 대밖에 안 들어가잖아. 노트북에는. 노트북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MLCC의 대체 효과는 있는데 네. 카메라의 대체 효과는 없는 거지. 그렇죠. 네. 그 MLCC 이쪽은 혹시 중국이 막 치고 올라올 가능성은 좀 낮습니까? 그런 우려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MLCC 같은 경우가 전체 글로벌을 놓고 보면은 네.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의 수를 전부 다 이렇게 셀 수 있을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게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탑티어들, 그러니까 뭐 무라타 네. 삼성전기 그리고 일부 일본 업체들, 일부 대만 업체들 한 6개, 7개 업체가 네. 한 80% 정도의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나머지 이제 20% 정도에 해당하는 중국의 군수 업체들이 많겠지만 네. 이 지위를 넘볼 정도는 아니고요. 예. 그리고 MLCC도 분명히 그 고사양과 저사양의 차이가 또 극명하게 드러나는 그래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몇 년은 걱정 안 해도 되겠군요. 그렇죠. 뭐 몇 년이 아니라 10수년 걱정 안 하고 스마트폰의 그 부품 구성을 보면 가장 큰 게 이제 디스플레이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가 있을 그렇죠. 거고 그 다음에 MLCC잖아요. 그렇죠. 이 세 가지가 제일 큰 카메라 모듈이 크긴 큽니다. 카메라 모듈 네. 돈으로 따지면 그러면 네. 그러면 MLCC 비중이 어느 정도나 되는데요? MLCC 비중을 원가에서 보면은 그렇게 크진 않죠. 5%가 넘을까 안 넘을까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개수로 보면 굉장히 싼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력까지 그 단가로 커버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다. 그렇긴 한데 네. 분명히 업체들 간의 격차는 있다라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중국 업체들이 그 MLCC 분야에 막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할 정도의 그 기술력 격차가 있는 데다가 그리고 그 한계의 단가가 크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기술력의 격차를 유지할 가능성이 많다 다른 그렇죠. 거에 비하면 그런 그렇죠.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급형 스마트폰에는 일본 업체 및 삼성전기가 거의 과점 상태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그렇군요. 아, 참 배터리 있네요. 스마트폰. 아, 배터리. 네, 배터리. 배터리는 뭐 지금 그 너무 공고한 거죠? 배터리 쪽은. 아, 사실 배터리는 저희가 이제 세 명이 테크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아, 배터리 따로 하시는 분이 계시구나. 네, 배터리 워낙 큰 업종이니까 네, 네, 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배터리나 또 뭐 자동차 2차전지 그렇죠. 뭐 그쪽은 이제 중대형 2차전지가 워낙에 크죠. 스마트폰 쪽보다는. 우리 저 위원님은 저 스마트폰 뭐 써요? 저는 아이폰 쓰고 있습니다. 아이폰 11? 네. 아니 왠지 저는 10S. 이제 2년 차로 접어들었죠. 아, 원래 자동차 부품 사장님들은 옛날에 그 자동차 3, 4차를 다 갖고 있었거든. 들어갈 때 보면은 자, 현대 들어갑니다. 그러면 현대차 딱 가고 기아 들어갈 때. 그랬었다고. 근데 우리 김노코 의원도 핸드폰 한두 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삼성 IR 갈 때는 삼성 거. LG는 뭐 아이폰 별로 별 신경 안 쓰니까. 스마트폰을 많이 갖고 있으면 좀 의심을 받기 때문에 의심을 받지 또 한 대로 고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스마트폰도 또 우리 추천 종목 하나 하고 가셔야지 그래도 추천 종목 구분단에서 그렇습니까? 네, 뭐 베스트 애널리스트 불러다가 그냥 뭐 업황만 얘기도 하긴 그렇죠. 좋습니다. 네. 저 좀 변했어요. 던져보세요 빨리. 아 사실 이제 종목 말씀드리기 되게 무섭긴 해요. 아니, 워낙에 쓰신 거 중에. 많은 분들이 보시고 계시고 그래서 사실 되게 진부하지만 삼성전기 LG노텍은 좋게 보고 있고요. 이 두 업체는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조그만 종목 중에서 주목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는 대덕전자라고 있어요. 뭐 하는 회사죠? 대덕전자는 패키지 기판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패키지 기판? 패키지 기판이 뭐냐면 그 반도체가 PCB 위에 얹혀지기 위해서는 혼자 못 얹혀지고요. 이 중간에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그 패키지 기판이라는 부품이 또 따로 필요해요. 기판 위에 뭔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반도체 칩과 기판 사이에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기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얇게 필름처럼 얇은 형태의 기판인데 네. 그거를 공급하는 업체인데요. 네.
이게 지금 저희가 좋게 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사실 나쁘지 않을 것 같잖아요. 네. 언택트 시대도 그렇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특히 이제 D램 같은 경우에는 DDR 그 디자인 변경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DDR4, 뭐 DDR5나 네. 뭐 LPDDR4에서 LPDDR5로 넘어가는 시기에 이런 식의 디자인 변경들이 있는데 지금 그 시기가 또 맞닥뜨려졌어요. 그래서 작년에 그래픽 DDR이 5에서 6로 넘어오기 시작했고요. 그렇군요. 작년 하반기부터. 네. 그리고 지금 올해 이제 상반기 중에 네. LP, 그러니까 모바일로 들어가는 로우 파워 약자거든요. 네. LPDDR4가 LPDDR5로 넘어오고 있고요. 이거 거래 정지 중이에요? 아, 그날. 그날 때문에. 거래 정지 중이야. 거래 정지 중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정지해, 이거? 거래 정지 중이기 때문에 네. 이 변동성 높은 시장에서 일단 재상정됐을 때 바로 5월 초중순쯤 다시 상장 예정입니다. 지금 분할 때문에 아니 내가 거래 정지 이게 보니까 원래 거래 정지는 쓰레기 주식 같은 것 좀 거래 정지 아닌 줄 알아서 아니 설마 베스트 우리나라 베스트 하우스의 베스트 애널씨가 쓰레기 거래 정지 딱 보니 거래 정지야 이게 오늘 살래도 살 수가 없네. 아 그렇죠. 예. 야 진짜 진짜 약간 좀 전략적인 오늘 딱 네. 했다가 오늘 또 올라가 부담되니까 네. 전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네. 거래 정지 종목을 네. 여기서 움직인 돈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제가 부담스러워서 아, 오늘 바로보다는 아 이게 이건 리포트 쓰신 거죠? 어 그렇죠. 그 리포트를 나가 있죠. 저한테 주세요. 그러면 그 리포트를 우리 앱에다 올려드리고 그걸 읽어보고 판단하시라고. 아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 정말 안 해요. 근데 네. 업종 베스트 애널리스트 많은 분들이 야 니네는 뭐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하냐. 그래서 리포트 쓴 거니까. 네네네. 그죠? 리포트 쓴 거를 하나금융투자의 컴플라이언스 다 받고 뭐 쓴 거를 저희가 그 자의 자료실에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 읽어보시고 시간 많이 드리겠습니다. 거래 정지니까. 그거 판단하는 거죠. 중순쯤 아마 다시 예, 거래가 시작할 겁니다. 예. 근데 그때 되면 다 까먹고 계실 거예요 또. 공부하시고요. 네. 네. 저도 뭐 근데 이 회사를 또 좋게 봤던 건 제가 또 대전 대덕구 출신입니다. 아, 네. 대덕이 대덕 출신이라도 대덕인가 이게? 그렇겠죠. 큰데 미들떡. 자 오늘 우리 하나금융투자의 조남이 아주 독특하십니다. 김록호. 얼핏 읽으면 무슨 저 래퍼 같은데 록호. 김록호 수석 연구위원님과 함께 스마트폰 시장 쭉 한번 알아봤고요. 사슴 같은 분이죠. 사슴? 사슴 녹자 아니겠어? 좋습니다. 딱 보면 알지. 원래 사람 이름에 녹색 녹자를 잘 안 써요. 그럼. 아, 네. 사슴 녹자에 그럼 뭐 호랑이 녹자예요? 사슴 잡아먹는 호랑이. 여자 이름 제일 록히. 록히 괜찮다. 록히. 록히. 예. 네, 아. 그러면 이제 딱 발음 록히가 돼요. 요건 뭐 저 호수할 때 그건가 그러면? 아니 뭐 너무 TMI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하나금융투자의 김록호 수석연구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